16번째 에피소드요. 펑션입니다. 요거는 우리 다큐멘테이션에서 보면은 핸드북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제죠. 그게 펑션인데 요 내용이 또 상당히 길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고 또 나머지는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펑션에서 named function과 anonymous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두고 named function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죠. 펑션에서 이름이 있잖아요. named function입니다. 이거는 펑션에서 이름이 없죠. 그래서 anonymous function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capture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capture는 이런 걸 capture라고 그래요. function 외부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x, y를 argument로 받아서 외부에 있는 z라고 하는 건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 펑션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펑션의 결과물을 리턴하는 것, 이런 것을 캡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공식 매뉴얼에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는 표현이 없죠. 전혀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언퓨어한 펑션이죠. 언퓨어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펑션에 들어가는 인풋 값이 펑션의 외부, 그죠? 펑션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리턴 값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값을 z를 100에서 200으로 바꿨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add to z에다가 10과 20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이걸 console log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console log 해보자. 올려놓고 이건 없애겠네요. 이것도 없애고 매스 고쳐주고 저장하면은 console log 값이 130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z 값을 200으로 바꾸자는 거죠. 200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console log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하면 첫 번째는 130이고 두 번째는 230이 나오죠. 인풋 값은 둘다 똑같이 10, 20이 나와 들어가는데 console log 리턴되는 값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을 언퓨어하다고 얘기합니다. 인풋 값이 같으면 결과 값도 같아야 되는 것이 펑션의 정의죠. 펑션에 어떤 그런 정의가 있나? 수학적 정의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in mathematical viewpoint, function master return the same value. 반드시 같은 값을 리턴해야 됩니다. If is input value is same. input value가 같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같은 것을 같은 결과값을 리턴해야 되는 것이 수학적인 의미에서 펑션의 정의이죠. 그런데 이 펑션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죠. 그래서 언퓨어가 아니고 임퓨어죠. 임퓨어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조가 바로 OOP라고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이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다시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다음 있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타입, 펑션도 마찬가지 타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펑션 타입이 있죠. 어떤 타입이 있느냐니까 지금 보면 add해서 이렇게 이게 argument 각각의 타입, x는 number여야 하고 y도 number, 그리고 return 되는 값도 number이다. 그런 다음에 function의 implementation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my function, my add equal function에서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첫 번째 거는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function declaration, action이고 이거는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우리 표현했었죠. function expression.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표 좀 달랐어요, 그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function declaration과 function expression의 차이점. 거기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writing function types 되어 있는데 저 function도 마찬가지 type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니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let myAdd 해서 myAd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 부분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수랑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function 있고 function anonymous function이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function입니다. 타입이 input type, return type, 그리고 body. 그죠? function body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function이라는 말 빼버리고 그리고 argument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패드로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값 넘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 말 요거 요거는 하나 자 이거 자체가 하나의 펑션 전체를 다 가지고 있죠. 앞에 부분이 펑션 헤더, 뒷부분이 펑션 바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my add에다가 요런 것들을 할당한다. 그래서 펑션 x 넘버, y 넘버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펑션의 타입을 이렇게 미리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만큼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과 밑에 있는 것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펑션의 타입을 적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적어주든가, 이렇게 해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고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펑션의 나머지 부분을 적든가, 어떤 식으로 하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펑션 타입을 적어주게 되면 이 펑션의 기능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있나요? 메리트 그러면은 리더스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이죠. 어버티스 코드 can understand the exact type of the function. 이 펑션의 타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디메리트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일단 벌버스하죠. 벌버스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죠? 너무 글이 많잖아요. 이게 단점이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에 아마 정리되어 있는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let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또 function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number return x y 이렇게 돼 있는. 좀 전에 봤던 것하고 뭐 큰 차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